연꽃 식물은 하얀색 네, 수련이 연꽃 식물은 자라는데 더럽고 진흙의 바닥, 모래 바닥, 호수와 매 바닥에서 자라서. 하지만 이것은 불구하고 그것의 잎사귀들은 항상 하죠.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데이트 Y가 아니라 B코스라고 조심하시고, 뭐 때문이냐면, 뭐 할 때마다?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입자, 먼지 입자가 뭐 할 때마다? 이 식물에 떨어질 때마다, 그것은 즉시 잎사귀를 흔들고, 분석이지? 그래서 다이렉팅. 이끄는데, 이 먼지 입자를 어디로 이끄는 거? 하나의 특정한 바스 지역으로 장소를 이끄는 거죠. 그러면 이 잎사귀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보내어지는데 뭐로 보내어져? 그 같은 장소로 보내어지고 그래서 씻겨내는데 뭘 이 뭐 더트 명사죠? 이 먼지를 씻겨나는 거 되는 거지. 그래? 이런 특성, 무슨 특성? 연꽃의 특성이 이끌었는데 연구자로 하여금 디자인하게 이끌었죠. 새로운 집의 페인트를 디자인하게 이끌었던 거죠. 재밌네. 연구자들은 뭐하기 시작했냐면 워킹 일하기 시작했죠. 무엇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페인트를 개발할지를 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근데 뭐하면 깨끗이 씻겨지는 근데 어디서? 빗물에서. 그래서 뭐와 같은 방식으로 뭐와 같은 방식으로 그 로토스의 나뭇잎이 네 이때 두는 워시를 하는 동사죠. 네, 그게 대동사죠. 로토스 잎사귀가 씻겨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해서 네, 깨끗하게 씻겨지는 페인트를 만들어 드려줄지 연구했던 거죠. 다시. 자, 보시고요. 네, 뭐의 결과? 이런, 연구와 인베스티게이션 조사의 결과, 독일 회사가 개발했는데 집에 쓰는 페인트를 개발하게 되죠. 시장에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이 제품이 심지어 오게 되는데 뭐와 함께 오게 돼? 개런티. 보증과 함께 오게 되죠. 근데 어떤 보증? 그것이 깨끗함을 유지할 거라는 보증이죠. 얼마 동안? 5년 동안. 뭐 없이? 세제라든지 샌드 블래스팅. 샌드 블래스팅. 모래 분사했죠? 맞아요. 모래 분사했죠? 없이도 5년 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거라는 보장과 함께 오고, 네, 오는 거죠. 그치?